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작업을 도저히 못하고요. 지금 점심 먹고 지금 이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집집마다 세탁소 옷걸이들 참 많이 나오죠. 저희 집은 세탁소도 잘안 가고요. 이거는 구매를 한 건데 심플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롱에 옷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걸로 하면 물론 구겨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게 보관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중구난방 필요에 따라서 운동화도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롱대롱 저희 그 블랙헨스 대문 6m 대문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대문에다가 줄줄이 늘어놓으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이거를 블랙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탁소 옷걸이는 이제 거의 저희 집에서 자취를 감추었고요. 블랙으로 일괄 구매를 해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옷걸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네요. 그래서 막 그냥 쇼핑백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될것 같아 갖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 이거 옷걸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려고요. 버리지 않고. 어떤 분들은 정리한다 그러면 버리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죠. 저도 흰색 그 세탁소 옷걸이들은 많이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엄청 많잖아요. 50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묶어주니까 얘가 잘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거는 몇 개일까요? 한번 세워볼까요? 사는 거야 나중에 해도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얘를 묶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죠? 요즘 운동화 넣을 때도 이게요, 굉장히 유용하게 이거는 구부리면 되니까요. 구부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운동화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저기 시래기도 제가 여기다가 검정으로 늘어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힘을 줬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제가 묶는 방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요거 한 번만 이렇게 터치를 하면 싹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묶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묶어가지고 일일이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방법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쪽을 무조건 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당히 그거를 많이, 노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노끈 사실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이 참 많이 시골 같은 데는 비닐을 많이 비닐 멀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수거를 해갖고 가는 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주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묶기가 힘드시면 이제 그냥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이걸 묶기 힘드시면 요거를 그냥 하얀 거, 네, 요거는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얘가 어디쯤 있다는 거를 확실히 어느 게 걸리고 어느 게 걸리지 않았다는 게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끈을 이용을 했습니다.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거 사용을 하는 많이 사용을 하는 애들은 빼놓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요게 100개예요. 여기에 이만큼 또 그냥 빨래를 해서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바지걸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얘는 얘대로 옷이 날아가지 않게끔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을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